연초부터 기업들이 미국 시장 공략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미국의 경기 호조를 성장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현대자동차는 지난해 판매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올해에만 신차 7종을 출시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현지 가전공장을 예정보다 앞당겨 가동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에 선제 대응하려는 측면도 있다. 경제계 관계자는 미국에서 어떤 성적을 내느냐에 따라 올해 기업들의 전체 실적이 좌우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자동차가 올해 세계 자동차 시장의 본산인 미국에서 명예 회복에 나선다. 지난해 판매량이 전년 대비 13% 감소한 데 따른 시장 충격을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서다. 전략 차종의 대거 투입과 재고 제로 0을 통해 외형과 내실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현대차 176,000K 14일 올해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SUV인 신형 산타페와 코나 등 7개의 신차 라인업을 앞세워 지난해 685,555대보다 4.5% 716,000대를 판매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경수 현대차 북미 판매법인 HMA 법인장 부사장. 사진은 올 상반기 코나와 하반기 신형 산타페뿐만 아니라 코나 전기차 EV, 차세대 수소연료전기차 넥소 등. 이 법인장은 한국 본사의 픽업트럭 생산도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진출도 공식화했다. 현대차는 미국 제너럴 모터스 GM과 포드 등이 선점한 중대형 픽업트럭이 아니라 SUV 기반의 짐을 실을 수 있는 소형 모델을 내놓을 출시는 계획이다. 2에서 3년 뒤가 될 전망이다. 현대차가 SUV와 픽업트럭에 힘을 쏟는 것은 현지 소비자 수요를 맞추지 못해 미국 시장에서 고전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대차 제네시스 포함해 미국 판매 685,555대는 전년보다 11.5% 줄었다. 기아차 589,668대까지 합치면 전년보다 10.4% 소한 127,5223대를 판매하는 데 그쳤다. 시장 점유율도 7.4% 떨어졌다. 지난해 미국 자동차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1.8% 어지만 SUV 및 픽업트럭 시장은 3.6%다. 미국 내 판매량 상위 15개 모델 가운데 3분의 2인 10개가 SUV 또는 픽업트럭이다. 현대차는 2020년까지 SUV 8개 모델을 새로 출시한다는 중장기 전략도 내놨다. 8개 모델은 코나, 코나 EV, 산타페 완전 변경, 투싼 성능 개조, 넥소, LX2 중형급 모델, 액센트 기반 QX 소형급 모델, JX 럭셔리급 등이다. 전체 판매량 중 SUV 비중을 절반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고급 세단 라인업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에 그랜저 IG 부분 변경 모델도 다시 등판시킨다. 한때 3.5개월치에 달했던 재고를 내년까지 영로 만들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과잉 생산으로 재고가 쌓이면서 밀어내기 판매로 신차와 중고차 가격이 동반 하락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설명이다. 이 법인장은 국내 및 엘라베마 공장 생산량을 조절해 올 하반기부터 정상적인 재고 물량을 유지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 안에 미국 로스앤젤레스 외곽에 있는 판매법인과 엘라베마 공장 생산법인을 통합하고 판매, 마케팅, 상품, 서비스 등 전 부문의 대대적인 혁신도 단행한다. 또 이르면 5월께 고급차 브랜드 제네시스 판매망을 분리해 독립시킬 현대차 관계자는 내년부터 미국 시장에서 제네시스의 성장이 눈에 띌 것이라고 자신했다. 오렌지 카운터 장창민 기자 CMJANGA 한경 트럼.